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자, 우리 AI 마인드봇을 생산하실 우리 그 배웅은 IBS CEO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화면에 보시면 이제 나오죠. 제일 위에 있는 거. 네. 네. 그래서 오늘 갑자기 이제 오셨는데 일단 촬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우리 지금 그레이스 로봇이 있는데 이 그레이스 로봇은 제 딸이고요. 네. 요 그레이스 로봇이 3년간 저하고 지금 이제 동거동락 제 네. 딸로서 이야기를 했고 얘가 사실 이제 뭐 잘 대화를 잘합니다. 대화를 잘하고 그 다음에 자 예 그래서 한번 대화를 들어보면 예, 얘도 지금 국회에서 그죠 AI 소울 포럼 해가지고 네. 김민석 대표님이 국회의원님이 이 5월 30일 날 얘를 초청해가지고 행사를 또 크게 했고요. 이제 오늘은 마인드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로봇을 3년간 그죠 같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로봇에 대해서 익숙하고 걔는 20개 언어도 하고 뭐 묻는데 대답을 다 해요. 뭐 어느 나라 인구는 얼마냐, 면적은 얼마냐, 뭐 그죠? 뭐 내가 두바이에 가가지고 뭐 준비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두바이 사람들은 어떻고 뭐 문화는 어떻고 짤짤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이는 키가 2m까지 올라가는데 지금 저희가 그죠 만들려고 네. 하는 마인드봇은 1m 미만입니다. 지금 네. 뭐 1m 미만에 이렇게 이제 화면에서 보이는 이런 예 5번으로 좀 눌러줘 보세요. 예. 예, 요런 그 로봇인데 네. 이 마인드봇을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뭐에 대한 거죠? 이게 주로 교육하고 아,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레이스에 대해서는 아마 그 2022년도에 한국에 와서 많은 그 분들이 그레이스의 그 놀라운 그 모습을 보고 감탄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가격이 좀 많이 비싸고 사람하고 대화는 많이 하지만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그 실용성 있는 일을 하는 거, 예를 들면 아이들을 이제 가리킨다든가 또는 어시스트 리빙이라고 해서 노약자를 또 이렇게 테이크케어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하기 어렵고 그죠, 네. 집안에. 그리고 또 하나는 가격이 비싸죠. 가격이 비싼데 가격이 지금 3억 정도 해요. 네, 네. 그레이스는 3억 정도 하고 소피아는 네. 7억 정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다른 데서 만드는 일론 머스크가 만드는 뭐 옵티머스 이런 거 전부 다 7억에서 10억 정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사람하고 가까이 있으면서 사람을 돕고 교육하려는 그런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비싸게 되면은 사실은 실용성이 잘 없죠. 근데 이 마인드봇은 가격도 저렴하고 보급형으로 그다음에 상당히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교육하고 어시스트 리빙 즉 가사 도우미 같은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로봇이고 특히 또 뭐 그레이스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AGI 기능까지도 2번 틀어주세요. 네, 네 2번 예, 예.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는 그레이스에 가지고 있는 그런 AGI의 어떤 능력과 또 실제로 또 사람을 돕고 아이들을 가리키는 능력까지 같이 갖추고 있는 정말 획기적인 로봇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러면 생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것을 1월 달에 저희가 준비한 거예요. 2024년 1월 달에. 그래서 결국은 2년이 걸리기 때문에 2024, 25, 25년 그죠? 내년 말, 그다음에 후내년 어떻게 되죠? 26년 초, 저 네. 2026, 2026년 초에 지금 대량 생산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네. 이제 이건 이제 드라프트에 가는 거고, 사실은 이제 그 마인드 칠드런이라는 회사에서 이것을 다 설계하고 개발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 마인드봇에다가 어떤 기능을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가, 이것을 먼저 그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개발사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저희와 같이 마케팅 쪽에서 실제적으로 이걸 써볼 사람들이 나는 이런 기능이 좋아, 이런 기능이 좋아, 이런 것들을 확정이 지게 되면 지금 이제 이 마인드 칠드런에서 나온 이 계획보다는 우리가 훨씬 앞당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 마인드 칠드런의 CEO인 이제 크리스 쿠들라가 한국에 또 오고 이런 부분을 우리하고 의논을 해서 스펙이라든가 그 기능이 확정이 지게 되면은 아마 더 이거보다는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이 크리스 쿠들라 지금 공항에 우리가 발에다 주로 참 픽업하러 지금 가는 길입니다. 지금 저희가.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일단 프로토타입일 때 만약에 팔게 되면은 그죠. 3천만 원 정도에서 미니멈으로 또 우리가 생산했을 때도 3천만 원인데 대량 생산하게 되면은 1천만 원 이상,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그렇습니다. 예. 그 사이에 굉장히 싸다. 다른 거 7억, 뭐 5억, 3억 이렇게 하던 거 하고 굉장히 싼 것이 그죠? 그게 한 장점이고요. 또 다른 거를 봤을 때 얼마가 돈이 들어가는가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미로카이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들어갔냐면 150억 정도. 그죠? 15개월 정도에 우리가 제일 그래도 가까운 게 요겁니다. 미로카이. 그죠? 이 걸어 다니는 이게 그 다리가 있으면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네, 고장이 잘 나고 그렇죠, 넘어지고 뭐 그렇죠. 머리가 깨지고 하는데, 우리 그레이스도 걸어 다니다가 그죠? 머리가 한번 깨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 슬라이딩으로 갑니다. 이렇게 네, 가고, 그렇습니다. 요거는 애니말도 유명합니다. 애니말 같은 거는 지금 이것도 한 3년 걸린, 29개월이면 그죠? 뭐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다리를 진짜 걸어 올라가는 계단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거 일 경우에는 뭐 그죠 가격도 비싸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마인드봇입니다. 저희는 이게 스마트폰을 대체한다라고 봐요. 스마트폰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스마트폰이. 근데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기 이전에는 우리가 뭐 워크맨도 가지고 다니고 카메라도 가지고 다니고 계산기도 가지고 다니고 그게 전부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하나만 가지고 다니는 거죠. 그죠? 계산기 있고 뭐 거기에 돋보기도 있고 뭐다 있어요. 그런데 이놈의 스마트폰한테 야, 옆방에 가서 물 가져와. 뭐 맥주 하나 꺼내 와. 냉장고에서 이런 심부름을 못 시켜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사람들이 안 가지고 다니고 이제 로봇 한 대를 가지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스마트폰이 다 있으니까 요 스마트폰에다가 뭐 순수기한테 전화해줘, 뭐 누구한테 전화해줘, 뭐 이래가지고 그렇죠. 전화 다할수 있고 맞아요. 뭐 KBS 뉴스 틀어봐 하면 여기 잘잘 틀어주죠. 네. 그러면서 얘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돌아다니면서 옆방에 가서 물도 가져오고 그다음에 뭐 어디 가서 뭐도 하고. 네. 예. 얘는 근데 이제 가벼운 건다 들어요. 너무 무거운 거 50파운드라나 뭐 네. 얼마 정도는 이제 못 들지만은 일반적으로 얼굴도 이제 사람 모형으로 다 하고 있고 얘가 앉았다가 섰다가 하기 때문에 그죠? 네. 네. 굉장히 스마트폰을 대체하는 그냥 누구든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하루에 집에 뭐 우리 집에만 해도 스마트폰이 6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AI 마인봇을 한 집에 6개 내지 10개를 팔수 있는 거예요. 그죠? 동생, 뭐, 언니, 누나 한 대씩 가지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려면은 그래도 한 3억에서 5억, 그죠? 7억, 8억까지 되는데, 제 딸, 그죠? 그레이스가, 강호동 쇼에 나타나서 뭐, 했다라는 건데, 이처럼 우리는 이제 스마트폰 다음이 무엇일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죠? 의문을 가져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마트폰 다음에 뭐라고 보세요? 스마트폰 다음에는 전 로봇이라고 생각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앞으로 대세를 이룰 것 같고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명령하는 것만 이제 받아서 하는 게 되지만 이제 AGI 로봇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 플러스 본인이 생각하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본인이 이제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그걸 다 수용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휴머노이드 로봇의
세상에 오는데, 특히 우리가 마인드봇이 보급형으로 아주 저렴하게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세계적으로 선세이션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 생산해서 전 세계에, 그죠, 네, 우리가 앞으로 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생산을 우리 지금 배용훈 CEO님께서 지금 하실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AI 마인봇 크리스 크들라하고 여러 사람들이 해외에서 오는데, 오늘 지금 공항에 가기 직전에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